여러분은 벤치프레스 100kg 실패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벤치프레스를 더럽게 못합니다. 못하면서 영상을 왜 남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기록들이 많으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100kg 벤치프레스 시도에서는 무게를 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발을 밀어줄 때 골반이 불안정하여 몸 전체 힘이 풀리게 됐습니다. 골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날아가는 힘을 잡아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도한 방법에서는 아까보다 발의 스탠스를 좁게 잡았으며 내전근을 활용하고 골반이 후방경사되는 힘을 주며 동시에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이 내려갈 때 흔들림은 없었고 프레스 시 고관절의 불안정성도 완화되었습니다. 프레스의 느낌이 잘 잡혔다고 하면 곧바로 무게를 낮추고 자세 연습에 몰두합니다.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걸어두고 무게가 날아가지 않도록 자세에 온 신경을 씁니다. 이때 속도는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무게를 잃지 않는 본인만의 속도를 냅니다.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았으면 일정한 템포로 프레스를 해줍니다. 좋은 자세로서 일정한 속도와 템포를 나타내게 되면 몸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대로 프레스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과한 액션은 관절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세는 부드럽고 일정하게.